38번. 함수 fx가 주어져있고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했죠. 일단 미분을 해봅니다. 미분하면은 4, 그 다음에 x분의 1. 결국은 a, x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x제곱으로 통분을 하면은 4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 x는 0보다 크죠? 또 요거 때문에 그죠?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럼 극대가 극소값을 모두 가지려면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죠? 그리고 음수니까 요거는 뭐 요런 느낌, f'S 그래프가. 그래야지만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그죠? 이게 쓰는 거죠? 요리 가고, 그죠? 요리 가고, 요리 가서 극소, 극대를 두 개를 가지잖아요, 그죠? 됐죠? 일단 요리 놓고, 요 마이너스를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자, x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되잖아요, 이게.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되려면은, 4분의 d는 4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a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x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x가 0보다 큰데 쓰는 이도 보게 되면은 두 군의 합을 뭐냐, 두 군을 갖다 뭐냐, 알파, 베타를 써. 두 군의 합은 4 대 0보다 크고, 두 군의 곱도 0보다 커야지, 이것도. 맞죠? 되죠? 두군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결국은 요두 개는 이고, 엔드 관계니까. 그래서 0보다 크고, a는 4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별표 한두개 정도 하십시오. 39번. 겉값을 갖지 않을 때죠, 그죠? 모든 정수 a 값 합을 구해라. f'x는 2x 플러스 a, 그 다음에 2의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2의 x제곱, 그 다음 2의 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2의 x제곱, 2의 x제곱은 0보다 항상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x 플러스 3 플러스 a가 항상 0 이상이 되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모양 다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값을 가지지 않잖아요. 원래 함수를 요리를 증가하는 게 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만족하려면은, 반드시 d는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3 플러스 a는 0 이하가 되면 되죠, 그죠? 그럼 a 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 0 이하. 그럼 2, 마이너스 2 루트 2 이상 a가 2 루트 2 이하가 됩니다. 모든 a 정수 a가 되는 거는 이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아니 이거는 뭐 1이 고치는 거겠다. 마이너스 루트 428 이러면 되죠. 그죠? 그럼 335고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다 더하게 되면은 다 더하면은 0이 됩니다. 자, 40번. 또 극값을 갖지 않을 때 f'x는 a 마이너스 3 사인 x가 됩니다. 자,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은 마이너스 3 사인 x, 자, 이것을 봤을 때 a 마이너스 3 사인 x가
아예 그냥 0 이상이 돼버리든가 한쪽 방향으로죠. 그 다음에 a-3 sin x가 0 이하가 돼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3 sin x가 마이너스 a. 그러면은 sin x가 3분의 a 이하. 그럼 요거는 sin x가 3분의 a 이상이거나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sin x의 범위가 있죠. 무조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요 여기로 따져 봅시다. 지금 이게 sin x가 3분의 a를 이하가 된다는 뜻은 이 1보다 3분의 a가 각각 크면 되잖아요. 그럼 승립하죠. 무조건 아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 되면 이게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럼 이 경우는 위치를 바꾸면은 이래 되고 얘가 3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만족을 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sin x가 3분의 a 이상이 된다는 뜻은, 자, 여기 보게 되면은, 3분의 a가 마이너스 1 이하만 되면 되네. 마이너스 1 이하만 되긴 되면, 그죠? 이게 3분의 a 이상 되니까 다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좀 어렵나? 요거를 바꿔갖고, 요렇게 하면 좀 위치를, 요거죠, 이게. 그러면 위치에 서면 요 3분의 a 지점 이거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하가 돼 주기만 하면은, 이다 승립하잖아요, 여기까지가.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a가 마이너스 3 이하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같지 않은데, 자연수 a의 최솟값이죠? 그러면은, 요, 자연수 a에 해당되는 요3 이상, 요두 개는 또는입니다. 이는 음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a는, 최솟값이 3이 됩니다. 자, 41번. 함수 f(x)는 그리고 극값을 가질 때 항상 옳은 것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f'x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sin x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로 묶으면은 sin x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죠? 자, sin x 같은 경우는 우리 t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죠. 네,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잖아요. 자, 극값을 가지려면은 a분의 b 0으로 되는 그죠? 0 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부호가 마이너스 1 1. 그럼 FT 같은 경우에는 A분의 B보다 크게 되면은 이거는 음수가 되죠, 그죠? 이거는 음수가 되고 플러스 되었고 극값을 가집니다. 됐죠? 그러면 이 A분의 B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될수 있는데 만약에 A분의 B가 마이너스 1 기운을 따져 봅시다.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요거는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a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 주변으로 이래고 1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를 계속 집어넣게 되면 이런 음수가 되었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극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또한 두 번째 a분의 b가 1이라 해볼게요. 요거 1이 되면은 마이너스 a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같은 경우도 1로 해갖고 기점으로 해갖고 1보다 크면은 1 이상 클 수는 없지. 1딱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가 범위니까. 그죠? 그럼 여기만 해당될 거라. 그죠? 그럼 여기에는 여기 가운데 0을 대비하면은 이거는 플러스 되잖아. 한쪽 방에 증가하는 것만 되었고 이것도 극값 존재하고 이것도 극값 존재했습니다. 그래 같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a분의 b가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부호가 바뀌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분의 b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ab 대소관계를 봐야 되는데, 1번하고 2번이 좀 헷갈리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있는 것 중에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이때를 만약에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1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B가 더 크죠, 이때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가지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가지면 1이 되잖아요. 부호를 알 수가 없죠. 알수 없죠, 부호. 그래서 이두 개는 이렇게 알수 없습니다. 그죠? A가 큰지 B가 큰지 알수 없어, 이거는. 그래서 전상 제곱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A제곱하고 B제곱이죠. 그럼 이거는 0 이상 1 미만이 되겠죠. 그리고 A제곱, B제곱 되는 거는 여기서 항상 성립하는, 이 경우는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 성립하는 건 B제곱하고 A제곱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됐죠? 이거 성립하죠. 항상. 이 관계에서는. 그러면은 B제곱이 A제곱보다 작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42번. 위로 볼록한 구간은, 이랬죠. 위로 볼록하다는, 자, 1은, 그죠. 그럼 F2'이 X가, 그죠? 0보다 작은 거를 말하죠. 그러면 F, 이걸 Fx로 두게 되면은, F'X는 4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3 되고, 그 다음에 F2'X는 12X제곱 마이너스 12X. 짜리 됩니다. 그럼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걸 찾으면 되겠죠. 12X. x-1 0하고 1 0하고 1 하면 되죠. 그죠? 그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2'이 0보다 작은 구간은 어디입니까? 0하고 1 사이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43번 아래로 볼록한, 자, 이거는 F2'이 X가 0보다 크면 되죠. F'X로 합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에 2X. 자, F2'X는 X제곱 플러스 1에 제곱, 그 다음에 2.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분모 미분하면 2X.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1, 그죠? 1보다 크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죠. 자, 이렇게 되죠. 뭐 F'X가 0보다 큰 데가, 자, 이렇게 되죠. 바뀌는데. 2차전이죠. 자, 이거 F'X죠. 자, 그러면 여기죠. 이 부분 되니까, 마이너스라고 1 사이가 되죠. 속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 사이에서 그래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수 X 개수는, X는 0 하나 있죠. 그죠? 한 개가 됩니다. 44번 y는 x-2 코사인 x가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려면은 f2' x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y'을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2 사인 x, y2' 2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이거 2 코사인 x를 0으로 만드는 거는 0하고 파이 사니까 2분의 파이 1이 되죠. 자, 이때는 플러스가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짜리 1이 갑니다. 그렇죠? F2'X가 0보다 큰 구간은, 자, 여기가 되죠. 0보다 크고 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베타, 요거는 베타가 되고 요거는 알파가 되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45번. 이거 전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
자, 이거는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x 4제곱 같은 경우에는 y 프라임 하면은 4x 3제곱이 되고 y 프라임 하면은 12x 제곱 있잖아요, 그죠? x가 0, 그 다음에 f 프라임 x 0 되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0이고, 자, 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변곡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1 되고, 전 구간에서 당연히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일 때, 이 경우에 f2'x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 되려면 0 이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예를 들어갖고, 0 이상 됩니다. 이건 전 구간에서 되려면. 그래서 f'x 이렇게 하게 되면은, 2ax,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는 2에 마이너스 x 묶으면은 2ax,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1, 는 마이너스 2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가지고 합시다, 그냥.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2ax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제곱 2a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되죠. 그럼 2에 마이너스 x를 묶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ax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2ax 이렇게 됩니다. 는 2a 마이너스 x ax 제곱 마이너스 4 ax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는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자, 요는 a가 그 최고차항 개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a가 0일 때를 한번 봐줘야 됩니다. a가 0이 되면은 쭉 0, 0, 0, 1 돼갖고 항상 0 이상 되죠. 성립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닐 때는 이 a가 이 그래프 항상 0 이상 되려면은 이런 그래프 돼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그래프 돼야 되죠. 그러면 이때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죠? A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됐죠? 이렇게 되려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4분의 D를 파면식 같은 경우에는 반의 제곱 4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 자, 이것이 0 이하가 되셔야 됐다, 이거는. 그러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a가 0 이하, a로 묶으면 2a 마이너스 1이 0 이하, 0 이상 a가 2분의 1 이하가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는 0보다 크고 a가 2분의 1 이하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얘는 0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0 맞죠? 그래서 1, 2에 의해서 0 이상 a가 2분의 1 이하가 됩니다. 상수 a의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자, 46번 변곡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죠. 자, y 프라임은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2 x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4x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y 2 프라임은 1의 4제곱 되죠. 쭉 붙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2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2x1이 되죠. 는. x제곱 플러스 1. 요거 하나씩 없어요. 요거 3제곱. 그 다음에 분자를 정결 하면은 마이너스 4x 3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요 4x죠. 4x 곱하면 마이너스 8x 4제곱 그다음에 8x이 되죠. x제곱 플러스 1에 3제곱 플러스 8 그러면 4x 3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x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에 3제곱은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에 3제곱은 4x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짜리 됩니다. x제곱 플러스 1에 자, 3제곱. 3제곱이니까. 자, 그런데 뭐 3제곱이라 하더라도 이, 지금 이거 자체가 그죠?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양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분모는. 자, 지금 f2'x에서 그죠? 0이 되는 구간은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이 0, 0, 0 다 되잖아요. 그죠? 자, 부호만 분모처리도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루트 3보다 클 때는 요 플러스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그럼 여기 당연히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되고 이 마이너스 되겠네. 됐죠? 그러면은 몇 개입니까? 요 부호 바뀌죠. 이거 여기도 좌우로 바뀌고 좌우로 바뀌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3개가 됩니다. 47번. 변곡점 x의 합은 이랬죠, 그죠? y 프라임은 2x 마이너스 2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2의 x 제곱. 그럼 2의 x 제곱을 묶으면은 2x 사라지고,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2. y 2 프라임은 2의 x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x 2x이 되죠. 2의 x제곱을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변곡점 x좌표의 합이랬는데 자 이것이 x제곱 플러스 2x 0이 되는 구간이죠. 그렇죠? 0이 되는 거는 몇 개 발생합니까? 반드시 4분의 d를 보게 되면은 1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 두 개가 발생하죠. 됐죠? 그러면 x는 x는 일단 봅시다. 두 개 발생하는 건 아닌데 좌우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는 뭐 틀림없이 두 개 될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없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4 자, 했을 때 좌우 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루트 3으로 크다면 플러스 될 것 같고 그죠? 될 거잖아 어차피 그죠? 좌우 바뀌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 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하셔도 되고 뭐 좀 정밀하게 하려면은 직접 대비해야 되는데 이거 뭐 뻔하잖아요 그죠? 굳이 이거 뭐 왜냐면 이거는 인수분해를 했을 때 치더라도 굉장히 큰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입니까? 0 넘어 음수되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죠? 보이고 그 다음 뭐 플러스 될 거라 이렇게 그래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아 두 개가 되는데 변곡점 x 좌표의 합이랬잖아요 그죠? x 좌표 합이니까 요 두 개 합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합을 구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하면 됐다. 두 근의 합하면 여기 있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번이 되겠죠.
자, 48번 등곡점 문제네. 이거는 그죠? Y 프라임은 X 플러스 X분의 1, Y2 프라임은 1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되죠. X 제곱으로 묶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x가 일단은 x가 0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거 뭐 능히 알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x 제곱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럼 0보다 크겠네. 그래서 부호 결정은 위에 분자에서만 할수 있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라고 1 있죠. 변곡점 되는 걸 일단 봐야 되죠. 볼 것도 없네. 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네. 다 바뀌죠, 그죠? 바뀌니까 변곡점이 두 개가 발생하면 되겠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대비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면은 1, 0 되고 그 2분의 1. x는 1일 때 이때도 2분의 1. 고 ab랬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2분의 1 이점하고 그 다음에 1, 2분의 1 하고 OAB를 했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OAB를 하면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2죠. 1 곱하기 높이 2분의 1은 2분의 1이 됩니다. 1번이 되죠. 자, 49번. 49번 두 변곡점 차이 거리를 구하여라. Y 프라임은 2, 1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를 한번더 미분하면 사인 X. 프라임은 2. 요거 사인 X 되죠? 그럼 사인 제곱 X 되네. X 되고 플러스. 이거 가로 합시다. 어차피 2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코사인 X 됩니다. 그러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2. 자, 이걸 고쳐야 됐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빼내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 1, 2, 1, 1.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2, 코사인 x 플러스 1. 그렇죠? 그럼 여기 적읍시다. 코사인 x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가 0에서 2파이까지 해야 돼요. 코사인 x가 1 되는 거 먼저 해봅시다. 그럼 x는 요1 되는 거는 0안 되고 2파이도 안 되고 요거는 없죠, 그죠? 1 되는 경우는. 이 경우는 없습니다. 됐죠? 다 비포함되어 간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만 있네. 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2사분이 되는 거잖아요. 2사분이 될 때는 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면 되죠. 3분의 파이가 원래 2분의 1계니까. 요거 있고, 그 다음 여기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하면 되네. 자, 이 경우는 3분의 2파이. 이 경우는 3분의 4파이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이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3분의 2파이하고 3분의 4파이. 이제 차례대로 됐고, 그 다음에 0 있고, 그 다음에 2파이. 자, 이거는 3분의 2파이 사이에 있는 거는
2분의 파이를 넣는 게 제일 낫겠죠, 여기다가. 부호결정은. 그죠? 일단 여기는 0, 0 되니까. 부호결정에서 2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요 0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파이를 대하는 게 낫겠죠. 파이를 대하면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되고, 자, 이것도 마이너스 되죠. 이거 마이너스 되네. 자, 2분의 3파이를 넣게 되면 여기는 0, 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되죠. 됩니다. 자, 두 군데에서 발생하죠. 여기, 그죠? 두 변곡점 사이에 거리를 했으니까 일단은 3분의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거 대입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2파이의 제곱이죠.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잖아요, 그죠? 그럼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3 4분의 9가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가 3분의 4 파일 때도 당연히 4분의 9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은 3분의 4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에 빼고 제곱 루트 4분의 9에서 4분의 9 제곱을 빼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뻔하네, 그죠? 이거는 0 되고, 그죠? 그럼 이거는 3분의 2 파이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3분의 2 파이가 딱 되겠네요. 자, 50번. x는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 그러면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럼 f' 1 하게 되면은 3 플러스 2a 플러스 b는 2.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의 좌표가 2,8. 그러면은 f 2'x를 하게 되면 6x 플러스 2a인데 변곡점이랬으니까 f 2'2는 12 플러스 2a는 0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되면 여기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그럼 b는 11이 되죠. 그 다음에 2,8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F2를 대입하게 되면은 8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8이 되죠. 그러면은 8은 이렇게 되고 4A 그럼 마이너스 24 플러스 22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C는 0. 그러면은 마이너스 2, C는 2가 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51번. X는 1X 극소이고, 이랬죠, 그죠? 그러면은 F'X는 2 AX 플러스 B 플러스 X분의 1 되잖아요, 그죠? 그럼 F'1은 2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fx의 변곡점의 x 좌표가 2분의 1. 그러면 f2'x는 2a.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되죠. f2'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2a 4분의 1, 4. 마이너스 4는 0가 되고, a는 2가 됩니다. a가 2가 되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4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b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a 더하기 b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52번.
변곡점을 갖도록 하는입니다. 변곡점을 갖도록 하면은 y2 프라임에서 그죠? 좌우 그죠? 뭐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죠. 그죠? 연결되는 부분에서죠. 그러면 y 프라임은 2ax 플러스 4 코사인 x 되고 y2 프라임은 2a 마이너스 4 사인 x가 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사인 x를 틀어둡시다. 틀어두면은 t는 마이너스 1, 2, 3, 1,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4t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0으로 환원 이러면 되니까 4t는 2a이고 t는 2분의 1a가 되면 되죠. 그러면 t가 2분의 1a이고 마이너스 1, 1 좌우 이렇게 됐을 때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1a보다 크면은 t가 2분의 1b보다 크면은 뭐 요거를 2분의 1이 되려면은 좀 바꿔야 된다. 그죠? 좀 언뜻 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일단은 2로 묶으면은 a-2t가 되고, 그 다음에, 2로 한번 바깥으로 t 나오게 하면은 4 되고 2분의 a-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a보다 크게 되면은 음수 되죠. 그리고 플러스 되죠. 그래서 이거 부호가 바뀌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2분의 1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봤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이 되면 승립을 하는데 좌우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데 이가 두 번째 딱 예를 들은 게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a가 같아 버렸어.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죠. a가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밖에 안 돼. 범위가. 그죠? 자, 중간에 있는 0을 대입하게 되면은 2a가 되죠. 값이 이제 이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요 값이 이제 2a가 됩니다. 맞죠? 이 0을 대입하면 그죠? 2a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죠? a가 마이너스 2 음수죠. 이거 0분의 작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럼 계속 이 뭡니까? f2'이 계속 음수의 값만 가지고 부호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부적합하죠. 세 번째. 2분의 1a가 1이 되면 n은 2가 되죠. 그럼 이것도 2니까 1 됐으니까 마이너스라고 1 사이일 거라. 2도 0을 넣어 보면은 2에다 0을 넣어 보면은 t에다 0을 넣으면 2가 되죠. 근데 a가 2니까 이거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부호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변곡점이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같으면은. 그래서 결국은 1, 2, 3에 의해서 결론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a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2보다 작다가 되고 a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0, 1이 되죠. 그래서 3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별표 한 3개 정도 해놓으시고. 53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구간 알파벳에서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의 개수를 구하라 이랬죠. 그죠? 자, f'(x)의 그래프가 다음 같았으니까 이거 f 두번 미분했을 때 변곡점이 되려면 0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죠? 0. 그죠? 그러면은 f'x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0인 곳을 찾아야 되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다섯 개 되죠. 됐죠? 물론 이것으로 인해 갖고 굳이 뭐또한번더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이때는 뭐 됩니까? 플러스 되죠? 이때 마이너스 되죠? 이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기울기. 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 플러스 이 마이너스네.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이렇게 어쨌든 다섯 개 됩니다. 54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 y는 f'(x)의 그래프 다음과 같을 때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f(2')
x 같은 경우에는 그죠? 위로 볼록 하려면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0이 되는 구간이 지금 이 두 군데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두 군데가 발생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갈 때 부호가 위로 볼록 하는 그런 f2 파라미터에서 0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양수죠. 양수가 됩니다. 이때는 기울기가 뭐 됩니까? 음수 되죠. 됐죠? 이거는 양수죠. 그러면은 위로 볼록한 구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B하고 D 부분이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55번. 3차함수의 그래프 당겨들 때 f2 이거 모두 보는 거 fx죠 그죠? 그러면 f'x가 0보다 크고 그죠? f2'x가 0보다 크고 또는 f2'x가 0보다 작고 이거 2'x가 0보다 작은 구간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1번부터 해보세요. 1번 2번. 1번인 경우 f'x가 0보다 큰 거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맞죠? 증가하는 구간이고 그러면 증가하는 부분은 일단 0을 만드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서 기울기가 양수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죠. 맞죠? A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감소하니까 안되고 증가는 이거 있죠. A하고 F가 지금 이 두 군데가 F'X가 0보다 큽니다. 2'X가 0보다 크려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 이런 형태 돼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거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안되겠죠. 위로 볼록 F 그럼 F가 해당되는 F 그죠? 여기가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됐어요. 자, 두 번째 갑시다. f'x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은 구간은, 작은 것은 여기죠. C하고 D죠. C하고 D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을 봤을 때, 좀 뭐라 했죠? 아, 이거 표시된, 그렇지. 이게 있어야지. D는 변곡점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1이 되고, 아래로 볼록 1이 되죠. 근데 이거 뭡니까? 이거 위로 볼록이 되잖아요. 이렇게 위로 볼록. 그죠? 위로 볼록이 되는 거니까 C가 돼야 되죠. C. D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 C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슬 C. 그래서, CF. 답 4번이 됩니다. 56번. 사차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 F'X죠. 자, 그럼 X는 0에서 극대이다. 자, 이랬는데, 자,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죠. 됐죠? 그럼 0이 되는 구간을, 자, 요리 쭉 했을 때, 자, 이 두 점이 지금, 그죠? 0하고 A가 지금 F'X가 0이 되는 데가 X는 0하고 A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점을 해갖고, 자, 그럼 이거, 요렇게 가죠. 또 요렇게 가죠.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X는 0에서, 아니죠. 극대, 아니죠. 극소가 있죠. A에서 극소다. 맞습니다. 그리고 FX의 그래프의 변곡점은 어떻게 되죠? 변곡점이 되려면은 F2'X가 일단 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F'X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0 되는 곳, 한 곳, 두 곳이 있죠. 두 곳이 있는데, 각, 그,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기울기가. 자, 1이, 이렇게 올라가죠. 플러스죠. 1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됐죠? 그러면 한 군데 생겼죠. 그 다음,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마이너스죠? 1이 가죠? 기울기가 플러스죠. 두 군데. 두 군데입니다. 니은 디거.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57번. fx. 자, 찾는 그래프 모양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f'x는
2의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1, 그 다음에 2의 2x, 그 다음에 2x 하면 이번엔 2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의 2x를 묶으면은 1 플러스 2x 마이너스 2 2의 2x 2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2 프라임 X는 2의 2x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2x 2 2의 2 2x 묶으면은 2x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어차피 이 2x만 딱 할랑 딱 있겠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4x 2의 2x. 됐죠? 자, 여기는 x는 2분의 1 있고, 여기는 x는 0이 있죠? 됐죠? 그러면은 0. 그 다음에 2분의 1. f'x가 0이 되는 건 2분의 1이니까 여기 0 되고,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될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되고, 이게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2'에서 0이 되는 건 여기 0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럼 이게 마이너스 될 거고. 그럼 그래프 계형은 내려오면서,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변곡점이 되죠? 그죠? 변곡점이 되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됐죠? 극소 값은 이랬죠, 1번. 여기가 극소죠. 그러면은 F 2분의 1을 대박이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2의 1제곱 되죠. 자, 그럼 이번은 그래프를 그려갖고 합시다. 0일 때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로 커지죠. 이게 계속 커지니까.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분모에 와하고 계속 커지죠. 그럼 0이 가겠죠. 0이 가까워지죠. 그죠? 네, 저걸 확인하고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자, 0일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2이니까 2.7 나누기 2이니까 2.5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2.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한대 커지고, 그 다음에 변곡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가까워지야, 지금. 자, 됐죠, 그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번 맞습니다. 그래서 2번 지역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되고, 변곡점은 1개죠. 1개. 3번이 틀렸네요. 4번 fx의 그래프의 증거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됐죠? 증거선 방정식 y는 0 맞죠? 그죠? 그죠? 여기 y는 0 맞습니다.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에서 무한대로 가게 된 거죠. 위로 볼록하다. 0에서 그럼 1이 되잖아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58번. 자, fx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f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뭐,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f-x를 대부분 알죠? 그 마이너스 3x 바로 x제곱 플러스 1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fx가 되죠. 이게 뭡니까? 기하 수죠. 원점에서 대해서 대칭인 것을 바로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일단 그려봅시다. 우리 fx는 프라임 x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되고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x, 2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되고,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3. x 제곱 마이너스 1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이래 되고, x 제곱 플러스 1에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f2 프라임 갑시다. x는 x 제곱 플러스 1에 4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곱하기, 아이고, 좀 모자란다, 그죠? 2x 제곱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2x 또 해줘야 되잖아. 자, x 제곱, 요거 3 되고, 요거 1 되고,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1 하나 없어지죠, 그죠? 자, 는, 분자 먼저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x 3제곱, 마이너스 6x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거 조폭차도 4, 이거 지금 4x잖아요, 그죠? 4x하고 이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12, 그럼 플러스 12x, 아, 3제곱 되죠, 3. 저 제곱이니까 3제곱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이니까 4x, 12x, 마이너스 12x.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1의 3제곱은 6x 3제곱, 6x 3제곱, 마이너스 18x. x제곱 플러스 1의 3제곱 되죠. 는 6으로 묶으면은 6x로 묶어야 되네.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 짜리 되고, x제곱 플러스 1, 3제곱. 짜리 되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또, 눈 하면 한 번 더 하게 되면 6x,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되죠, 그죠? 짜리 되고, x제곱 플러스 1에 3제곱이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0이 되는 거, 여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x가 0이 되는 거는 x는 0,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이 되죠. 좀 많이, 좀 복잡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이 제일 그죠? 왼쪽이죠.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그 다음에 루트 3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이제 여기서 0이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봅시다. 부호는, 분모는 관계없죠? 분모는 관계없네. 그러면은, 분자만 해갖고, 이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되겠죠? 0보다 큰 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될 거라. 그럼 여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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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거죠.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되겠네. 루트 3보다 그냥 플러스 되죠? 그죠? 그러면 루트 3하고 0 사이는 마이너스가 되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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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는 플러스 바뀌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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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래프 계형은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되고죠. 자, 이건 이거는 변곡점 되겠네. 그죠? 루트 3 여기 0 되는 거죠. 표시를 안 했구나. 0 0 이니까 자리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리 올라가고, 요리 되고, 그 다음에 요리 되고, 그 다음에 요리 되고. 어쨌든, 변곡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발생하죠. 그죠? 자, 극대가, 여기 극대 맞죠? 극대, x2에서 극대 맞습니다. fx의 그래프의 변곡점은 두 개이다. 변곡점은, 여기 변곡점 되죠? 여기 변곡점 되죠? 여기 변곡점 되죠? 세 개죠, 세 개. 세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는 0하고 루트 3에서, 0하고 루트 3에서, 아래로 볼록하다, 마이너스죠, 그죠? 그리고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있는 대로 오시면 기억하고 니은이 됩니다. 참, 여기 문제에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 끝머리 처리 요거 요 부분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어떻게 가는가? 그죠? 요거는 처리는 여기서 보면 알겠죠?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분모가 계속 크죠. 0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더라도 x 제곱이니까 어쨌든 0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끝머리는 1이 가겠죠. 뭐 1이 돼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으면 x축이 있으면 요 1이 가고 2는 올라갔고 1이 가겠네. 1이 올라갔다가 그죠? 이런 그래프 되겠죠? 맞죠? 이래 뭐 변곡점 됐다 그죠? 1이 올라가고 뭐 0일 때 얼마입니까? 0일 때 0이라 치면은 0일 때 0이죠? 0 되고 뭐 1이 올라가고 극대로 이루었다가 요리 가갖고 뭐 이런 식으로 1이 뭐 이렇게 접근하겠네. 그 덩어리 끝이 1이 됩니다.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거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아시겠죠 이거? 자 59번 갑시다. 59번도 최대값 최소값을 했으니까 주어지 이쪽이죠. 0하고 4. 그러면 f 프라임 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1이니까 놔두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x 플러스 1 2x 플러스 3 뭐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2x 3에서 5x 마이너스 2x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의 제곱. 자 이러면 이거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의 제곱이 되겠죠. 최대값 최소값의 차를 구해야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3하고 1이니까 0, 근데 0이 0이 0부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 필요 없고 그죠? 0 그 다음에 1 3 1이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이 되는 거는 여기 1 하나만 딱 0으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플러스 플러스 이 마이너스 되죠. 그리고 이걸 그러면 플러스 되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뭐 뻔하죠. 최대값은 이거 여기가 되겠네. 최대 되죠. 그러면 f1을 대입하게 되면은 2 1 플러스 3 플러스 6은 10분의 2 5분의 1이 최대값이 되죠. 그죠? 그 다음 최소값은 이제 다 해봐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최소값은 f0을 하게 되면은 1 6분의 1 f3을 하게 되면은 4 9 플러스 9 플러스 6은 요거 18 20, 24분의 4 6분의 1 똑같네? 그럼 여기 6분의 1 6분의 1 자 이래 되죠? 5분의 1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5분의 1 빼기 6분의 1을 하면 되네. 30분의 6 빼기 5는 30분의 1 그래서 30분의 1이 됩니다. 자 60번 이것도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랬죠. 그죠? 일단은 이 범위가 중요하죠. 이거 x가 0 이상 돼야 되고 3 안에서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x 4이야 x가 4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0이 상 x가 4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게 f 프라임 x는 2 루트 x 무조건 적어놓고 x 미분함 1 플러스 2 루트 4 마이너스 s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물론 이제 뭐 2분의 1로 묶어내도 되고 통분을 해도 되겠죠. 일단 2분의 1을 묶고 통분합시다. 통분하면은 루트 x 루트 4 마이너스 x 그럼 여기에 루트 4 마이너스 x 이 마이너스 루트 x가 됩니다.
됐죠? 자, 그 이걸 0으로 만드는 거 저거 루트 4-x 마이너스 루트 x를 0으로 만드는 거는 넘겨서 제곱을 하게 되면 4-x는 x, x는 2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0하고 2하고 4 안에서 해야 되죠. 그죠? 자,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요거 3을 넣으면 요거 1 되죠. 요거 마이너스 루트 3 되죠. 3을 넣으면 요거 루트 3 되고 요거는 양수 되죠, 이거는. 그죠? 플러스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가 마이너스 루트 3이 이가 더 크죠. 그죠? 음수가 되죠. 음수됩니다. 1을 대입하면 이거 루트 3 되고 여기 루트 1 되고 일단 양수 되고 그 밑에 양수. 그럼 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여기서는 이게 0이죠.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최대가 되었죠. 그죠? 그럼 F2를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 루트 2가 되죠. 최소는 모르니까 다 대입해야 됩니다. F0을 하게 되면은 0, 0, 2가 되고, F4를 하게 되면은 2, 2, 똑같네? 이게 2, 2 되는 거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니까 2 루트 2 곱하기 2가 되어서 4 루트 2가 되죠. 야, 61번. 최소값 m을 a에서 최소값 m을 가진 됐죠? 자, f 프라임 x는 x 제곱분의 2의 x 그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되죠. 2의 x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x 제곱 x는 1에서 0을 가지니까 x가 0보다 크니까 0보다 크고 자, 1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될 거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극소 동시의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죠? x는 a. a는 그럼 1이 되고, x가 1이니까, f1은 e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m이죠. 두개 곱해놨죠? 그러면은, e가 됩니다. 자, 62번. 1하고 2 제곱. 자, 이거 x, 0보다 큰데 어차피 1하고 2 제곱이 관계없죠, 그죠? 자, f 프라임 x는 ln x 플러스 xx 분의 1 되니까 1 되고, 마이너스 2는 ln x 마이너스 2. 자, 이걸 0으로 하는 거는 x는 2죠. 그러면 1, 2, 2 제곱되고, 2보다 크게 되면 요거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겠죠. 이거 잡으면 1이 되고, 1이 되는데, 자, 여기가 최소가 될 거라, 어차피. x는 베타에서 최소가 갖는다, 이러니까, 베타는 2가 됐죠. 그 다음에 x는 알파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은 다 넣어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f1을 하게 되면은, 요0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F2 제곱을 하게 되면 2 제곱을 하게 되면은 2 제곱 그 다음에 2 제곱을 이렇게 되면 2그 다음에 마이너스 2 2 제곱 되죠. 그럼 이0 되죠. 이0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최대값이 되죠. 그때의 알파에서 최대값이 이게 알파가 되죠. 알파가 됩니다. 그 베타분의 알파니까 베타분의 알파 제곱 이가 됩니다. 자, 63번. 0하고 2파이고, 자, f 프라임 x는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근데 이거 마이너스 사인 x니까 플러스 사인 x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는 x 사인 x죠. 자, 이게 0이 되는 거는 x는 0 되고, 그 다음에 파이 2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0 파이 2파이 이렇게 되고, 자, 0하고 파이일 때는 이거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되고 이거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x는 a에서 최대값 m을 갖는다니까, 이거 파이네. 그죠?
A는 바로 파이가 되고 이때 제대가 될 거라. 그러면 F 파이를 대입하면 0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가 되죠. 그럼 그 제대값을 이걸 M이랬잖아요. 그 두 개 대랬죠. 더하게 되면은 이 파이가 됩니다. 자, 64번. 제대값과 제속값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주어져 있죠. 그럼 f'x는 a의 x 플러스 ax의 x 되고 a의 x이 되면은 x 플러스 1이 되죠. 이걸 양수 a니까 이거 0은 안 됩니다. 그죠? a가 양수네. 0보다 큽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딱 하나 있죠. 그죠? 마이너스 1이 하나로 이거 플러스 되고 이거 마이너스 되죠. 자, 1이 되고 1이 됩니다. 일단 제속값은 이거 이때네. 그죠? f 마이너스 1. 이거 참 마이너스 3이고 1까지는 해줘야지. 그죠? f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2에 마이너스 1 제곱 됩니다. 그리고 제대값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이건 f 마이너스 3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a 2에 마이너스 3 제곱 되고 f 1을 하게 되면은 a에 2. 자, 이게 더 크죠? 이게 제대죠. 그죠? 이게 제대 됐죠? 그러면은 제대값과 제속값의 곱이니까 요거와 요거 두 개 곱이죠. 마이너스 a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a의 2제곱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었어. 요거는 되고 a제곱 1. a는 1 되죠. 왜냐하면은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65번. 제수값이 마이너스 3파이일 때 f'x는 2a 코사인 x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 a로 묶으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되고 이, 2를 보통 이런 거 빼내는 게 좀 낫죠. 그죠? 이래 놓고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0하고 파이 사이에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것은 1, 4분면에 있는 각인 x는 3분의 파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 0,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가 있습니다. 일단 a가 0보다 크겠고 그러면은 3분의 0하고 3분의 파이 먼저 해보면 되겠죠. 그죠? 0하고 3분의 파이 사이에는 30도, 30도를 하게 되면은 코사인 x 값은 30도 하면 2분의 루트 3. 양수 되죠. 그죠? 양수 되면 되게 플러스 되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 이리 되고 이리 되고. 그랬죠? 제소값이라는데 일단은 이거 3분의 파이는 극대 최대값이 되잖아요. 그죠? 최대값이 되고 제소값이 마이너스 3파이라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여기 아니면은 여기겠네. 그죠? 그러면 f0을 대입하게 되면은 0이 되죠. 0 되고 f 파이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0 되고 마이너스 a 파이 마이너스 a 파이가 되죠. 자, 이럴 때 뭡니까? 이게 제소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 3파이 했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3 파이. 그러면 a는 3이 되죠. 자, a는 3 되죠. 그러면 이거는 6 sin x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그리고 제대값 구했으니까 여기가 제대잖아요. 그러면 f 3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소리죠. f 3분의 파이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6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면 마이너스 파이 그러면 3 루트 3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자, 66번. 자, 이거는 한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봅시다. 자, f'x는 3 코사인 제곱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6 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 x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 사인 x 코사인 x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2 1이 되죠. 자, 그럼 이거 좀 고칩시다. 요거를 2 사인 x 코사인 x 2분의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3 사인 2x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2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됩니다. 됐죠? 근데 이 코사인 x 같은 범위는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1밖에 안 되잖아요. 1 사이잖아요. 그죠? 그죠? 항상 그러면 이거는 양수가 됩니다. 그죠? 양수 이상이 되는 거지, 원래는. 그리고, 1밖에 안 되니까, 양수는 0은 안 된다. 그죠? 0은 안 되죠? 0은 안 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항상 양수가 된다. 이거는. 됐습니까? 최대 해봐야 1밖에 안 되니까, 그죠? 2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동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0이 되는 건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게 0 되는 거죠. 그래, 범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걸 그냥 2x는 몇 개를 구하면 될, 그 규칙을 찾으면 되겠네. 2x가 0 되면 돼요, 그죠?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럼 x는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파이, 2분의 5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갖다가 그냥 떼놓고, 여기 보면은, 이 전부 다 f'x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0 되는 구간들이잖아요. 그죠? 0되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면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자, 이 양수 되죠? 자, 이 음수 되겠죠?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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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갑니다. 자, x가 0일 때는 x가 0이 되면은 여기는 1 되죠? 그죠? 0 되고 1 되고 여기 2 되죠? 근데 2분의 파이면은 2분의 파이면은 여기 0 되고 여기 1 되니까 여기 4 되죠. 그 다음에 파이 1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고 1 되니까 여기 0 되죠. 2분의 3파이 하면은 여기 0 되고 3 더하기 1은 여기 4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파이 2파이라게 되면 여기 0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네. 2분의 5파이 하면은 여기 0 될 거고 1 되고 여기 4 되잖아요. 그죠? 4 되고 지금 1이 나왔죠. 그 다음 3파이. 3파이를 하게 되면은, 이 0되고, 이거 마이너스 1 되잖아. 그 0되고. 이렇게 반복되죠. 반복되니까, 최대값, 최소값 합을 구해야 돼. 최대값은 4가 되고, 최소값은 0이 되겠네. 4 더하기 0은, 그래서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여기서부터 좀 치환을 풀어서 한번 해봅시다. 좀 변환을 좀 해야 된다. 이거 좀 이거를 변기를 좀 해야 된다. 이거 코사인 3제곱 x 플러스 3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3제곱 x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가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x를 t로 두는 거예요.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gt라 할게요. gt 같은 경우에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g' t를 하는 거예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그러죠? 3t 하면 t 마이너스 2. 그럼 0하고 2인데 어차피 0은 2는 안 되고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0보다 크게 되면은 0하고 1 사이는 2는 플러스이지만 이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고 그럼 1이 플러스 1이 되겠죠. 되고 이게 되죠. 자, 이거 극대이자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 그러면은 G0은 4가 되죠. 그럼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대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고 플러스 4는 0. 0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G1은
1-3 플러스 4가 되어서 2가 되면 되겠네요. 2. 그래서 최대값은 4, 최소값은 0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4가 됩니다. 자, 6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ln x죠. 이렇게 a 쭉 내리고, 자, 그러면은 b를 x를 합시다. x라면 a는 좌표는 x, ln x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요거 직사각형 ABOS의 넓이를, 예, 최대값을 구해야 돼. 이 넓이는, 넓이를 구할 때, 지금 여기, 요거는 X 맞아. 이건 X 맞습니다. X 곱하기 하면 돼. 자, 여기는. 자, 여기는, 여기가 좌표 0이고, 이 좌표 값이 이거 ln X잖아요. 저기 길이를 구하는 거는 큰 데서 작은 것을 빼줘야 되잖아. 요래 됩니다. 이거. 그냥 ln X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 당연히 이거는 별표 두 개를 하셔야 되네. 그래서 넓이는 마이너스 x, ln, x가 됩니다. 이렇게.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넓이 최대값 구했으니까, 만약에 요거를 f, x를 한다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ln x, 마이너스 x, x분의 2는 마이너스 ln x,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럼 여기 끌고 와갖고 마이너스 ln x는 1 되고 ln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는 2분의 1 되죠. 그러면은 x는 일단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ln x니까 x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0하고 2분의 1 되겠네. 그 다음에 f 프라임 x는 이게 0으로 만들고 이거는 마이너스 되죠. 그죠? 2분의 1보다 뭐 100만 넣으면 되지. 그죠? 이게 점점 이거 커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고 자, 이 사이는 이게 음수 쪽으로 커지니까 이쪽이 플러스 될 거예요. 정 어려우면은 x 대신에 뭘로 보면 됩니까? 살짝 2에 100제곱분의 1을 대입하면 되죠. 그죠? 자, 의심스러우면 마이너스 ln 2의 100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ln 2의 마이너스 101이 되죠. 이제죠. 자, 넘어가면 100 되잖아. 이렇게 그죠? 100이 되는 곱하기 1 되니까 0보다 크잖아요. 그죠? 플러스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x 같은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가는데 우리 원하는 게 뭡니까? 넓이의 최대값이죠.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되죠. 그럼 f2분의 1은 대박이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ln 2분의 1 되죠. 자,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68번. y는 2x, y는 x 교점을 잡고 이럴 때 선분 pq의 길이죠. p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까지 길이는, 이거 a죠. a를 대입하면 2에 a가 되고, 자, 여기까지 길이는 a가 되죠. 그럼 pq의 길이는 2에 a제곱 마이너스 a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fa라 둡시다. 그럼 f' a는 2에 a제곱 마이너스 1 됩니다. 자, 이거 0으로 만드는 거, 0 되면 2에 a제곱은 1. 그러면 a는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a는 그저 0을 기점으로 해갖고 0보다 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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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fa. 그럼 여기가 최소값 구했죠. 0일 때 되죠. f0은 대입하게 되면은 1 되죠. 그죠? 그래서 1이 됩니다. 69번. 직사각형 모양 철판을 구입하여 이렇게 만드는데, 철판의 가격은 1제곱미터 1만원일 때, 부피가 64. 철판을 구입하는데 비용이랬죠. 그죠? 부피가 64가 된다면, 자, 이거 X를 합시다. X.
이거를 h를 합시다. 그러면은 x제곱 h를 하게 되면은 64라는 소리죠. 그럼 h는 x제곱은 64라는 소리죠. 이쪽 여기가 64잖아요. 근데 절판은 표면적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x제곱이 이거 두 개가 있죠. 제곱 있고, 더하기, 네 개가 있는 게 뭡니까? 둘, 셋, 네 개가 있죠. 4, 뭡니까? x 곱하기 x제곱 분의 64가 네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철판에 면적을 구하게 되죠. 1제곱미터당이 되니까. 자, 이걸 구하게 되면은 일단 2x제곱 플러스 4416, 4624, 256, 그 다음에 x분의 1이 되죠. 자, 이거를 fx라 둘게요. f'x는 4x 플러스 256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저는 x제곱분의 4x3제곱 마이너스 256이 되고, 4로 묶으면은 x3제곱 마이너스 4624 4416 1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이 됩니다. 는 4, x-4가 되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이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4분의 d를 하게 되면은 4-16이 0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양수되죠. 그래서 이게 x는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x 길이니까, 그죠? 0보다 커야 되죠. x는 또 0보다 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고 4 이렇게 되는 거죠. x f'x fx 됩니다. 그럼 0이 만드는 건 여기 0이고, 분의 0이 그럼 플러스 되고,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죠. 최소 비용, 자, x는 4일 때죠, 그죠? 여기가 극소. 그럼 F4는 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지. 대입하게 되면 4416, 4416에 32 플러스 4분의 256은 32 더하기 4624 4416, 그래서 96제곱미터가 되죠. 그럼 1제곱미터당 1만원이니까 결국은 0을 4개 붙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96만원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